바이든 대선 후보가 최종 승리 선언은 아끼면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가 돼 치유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 캠프는 백악관에서 무단 침입자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회 경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당은 2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을 에둘러 압박했고 야당 역시 타협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달리 김경수 지사에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가 뭔지 자세히 따져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경북 영양과 수원 광교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급감한 서울의 마을버스들이 감축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은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